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엑셀을 활용해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표시되는 맵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엑셀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맵차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코로나 발생 현황을 나타내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맵차트는 엑셀 2019 이후 버전에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엑셀 이전 버전 사용자는 만드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엑셀 모든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거품형 차트를 활용해서 실시간 맵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 위에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맵차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과 완성 파일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가 보이실 거예요. 이 지도 위에다가 차트를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이번에 만들 차트는 거품형 차트라고 부르는데, 이 차트는 아쉽게도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피벗 테이블을 참고해서 바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 피벗 테이블에 있는 값을 그대로 참고해서 범위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바탕으로 거품형 차트를 만든 다음에 그 차트를 여기 지도 위에다가 얹어 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상위 15개 보이시죠? 예제 파일에서는 M4셀이고요. 자, 여기 오신 다음에 이 국가 첫 번째 값 있죠? 선택해서 불러와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국가를 아래쪽으로 쭉 자동 채우기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밑에 총합계는 제외하시고요. 이 첫 번째 국가부터 마지막 국가까지 이렇게 불러와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옆에 값 있죠? 양수 값인데 사실은 값이거든요. 이거를 값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값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값인데, 이제 피벗 테이블에서 값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getPivotData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함수를 지워주시고요. 우리가 불러올 이 셀의 주소는 저의 예제 파일 기준으로는 현재 G5셀이죠. 이 불러올 값으로는 셀 주소를 이렇게 G5셀로 직접 입력해 줄게요. 입력하신 다음에 이 수식을 똑같이 아래쪽으로 쭉 자동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값이 불러와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XY 값 보이실 거예요. 자, XY 값으로는 이렇게 1과 2를 넣어 주시고요. Y 값도 1과 2를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범위를 선택을 할게요. 이 값을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1부터 35까지 숫자가 연속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들 차트에 대한 데이터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피벗 테이블에 입력된 값을 참고해서 여기 있는 국가와 값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제 데이터를 참고해서 여기 지도 위에다가 버블 차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삽입이 오신 다음에 차트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찍혀 있는 차트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조그맣게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아이콘 오른쪽에 보시면은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분산형 차트 밑에 거품형 차트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빈 셀 있죠? 여기 빈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거품형 차트를 이렇게 만들면은 비어있는 차트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으로 이동해 줄게요. 자, 그럼 여기 왼쪽에 범례 항목 계열에 추가 보이실 거예요. 자, 추가 클릭하신 다음에 이 값들을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계열 이름은 이 머리글은 제외하시고요. 여기 중국 첫 번째 국가죠. 첫 번째 국가부터 마지막 국가까지 입력해 줄게요. 자, 두 번째로 X 값은 마찬가지로 머리글은 제외하시고요. 이 국가 범위를 쭉 선택해 주시고요. Y 값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존 값은 지워 주시고요. Y 값을 하나씩 입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계열 거품 크기로는 여기 있는 값이 되겠죠. 이 값을 선택을 해서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거품형 차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차트 제목은 지워줄게요. 차트 제목 지워주시면 이런 식으로 거품형 차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차트를 이 지도 위에다가 얹어줄 거예요. 이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위에 서식 보이실 거예요. 자, 서식으로 와볼게요.
자, 서식에 보시면은 여기에 도형체우기 보이실 거거든요. 이 도형체우기를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도형의 윤곽선도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이번에는 지도 있죠. 이 지도 형태 가신 다음에 그림 서식이 오셔서 테두리를 추가해 줄 건데요. 그림 테두리로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를 하나 만들어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가로축을 볼게요. 가로축을 우클릭하시면은 밑에 축 서식 보이실 거예요. 자, 가로축에 축 서식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축 서식이 오시면 여기 최소값과 최대값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최소값은 0으로 바꿔주시고요. 최대값은 100으로 바꿔줄게요. 여기에서 기본 단위는 5로 바꿔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세로축도 오신 다음에 최소값은 0으로 최대값은 10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기본 단위는 5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차트의 축 있죠. 이 축의 높이와 가로축 높이를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맵 차트 있죠. 이 지도랑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축과 그림 크기가 동일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춰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각각의 국가에 따라서 중국에 해당하는 X값과 Y값 그리고 일본에 해당하는 X값과 Y값을 하나씩 입력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이동을 할 거예요. 이 중국을 보니까 이 중국은 현재 이 맵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2 정도 그리고 Y값은 한 75 정도로 넣어줄게요. 그래서 X값은 82고요. Y값은 75 정도로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 버블이 거품이 이동을 하면서 중국에 해당하는 위치로 뿅 이동을 했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일본인데요. 자, 일본은 현재 여기에서 한 91 정도가 되겠네요. X는 91이고 Y는 한 67.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X는 91, Y는 67.5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동해 주는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미리 입력을 해드렸어요. 여기 QR부터 UR까지 볼게요. 자, QR부터 UR까지 선택을 쭉 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가지고요. 숨기기 취소를 클릭할게요. 숨기기를 취소하시면 제가 미리 값을 구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X값과 Y값은 여기 있는 이 좌표를 참고해서 불러올 수 있도록 브이로크 함수로 불러올게요. 똑같이 브이로크 함수로 불러올 건데 찾을 값은 여기 있는 중국이고요. 그리고 찾을 범위는 R열부터 T열까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F4키로 절대참조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불러올 X값은 열번호가 첫 번째, 두 번째에 있죠. 열번호는 2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 인수로 0을 넣어서 정확히 일치하도록 불러와 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Y값도 브이로크 함수로 찾을 값과 그리고 찾을 범위는 이렇게 열번호는 3으로 이런 식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수식을 아래쪽으로 자동채우기 할게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슬라이서를 가져와 볼까요? 이 슬라이서를 오른쪽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이 버튼을 하나씩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버블의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버튼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게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한눈에 안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우리가 다시 버튼을 왼쪽으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순위가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중국이 1등이었어요. 근데 수입 검수는 미국이 1등이고요. 수입 금액은 중국이 1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여기 있는 그 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이 순위가 바뀌면서 여기 있는 차트의 위치도 같이 바뀌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세로막대 그래프나 가로막대 그래프를 만들면 값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지만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렬된 값을 참고해서 그대로 불러오면 좋을 건데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버블 차트는요, 여기 있는 이 정렬 순서라는 상관없이 여기에다가 크기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렬 기준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국가값은 고정한 채로 값을 입력해주면은 여기 있는 이 버블이 이동하지 않고 딱 그 자리에 고정된 상태로 크기만 바뀔 거야.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드린 여기 R4셀부터 R37셀, 38셀까지를 선택을 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값을 이 국가를 참고해서 불러오면은, 그쵸? 두 번째 어레에 있는 값을 불러오면 수식 입력하시고 나서 자동치역이 하시면 입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국가는 순서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분 버튼을 클릭을 해도 버튼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고정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크기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눈금선이랑 여기 있는 가로축이랑 세로축을 지워주면 되겠죠? 눈금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눈금선은 딜리트 키로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세로축 우클릭하신 다음에 축 서식이 오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레이블 보이실 거예요. 이 레이블의 위치는요, 축의 옆에서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동일하게 가로축도 우클릭하신 다음에 축 서식이 오셔서 레이블의 위치는 없음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레이블 이 축이 사라지면서 이 차트가 크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차트를 크기를 바꿔서 맵 차트랑 동일한 넓이로 이렇게 조절해 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아까 이 그림에다가 맵 차트에 윤곽선을 추가했잖아요. 그런데 윤곽선을 지워줄 건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차트를 위에다가 얹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차트가 선택이 되어서 그림을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이 홈에 오시면은 오른쪽에 찾기 및 선택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밑에 선택창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창으로 이동해 줄게요. 자, 여기에서 차트랑 그림을 선택을 하시면은 각각의 개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림 선택하신 다음에 그림 서식에서 테두리를 없음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차트가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세로축과 가로축에 이 테두리를 지워줄게요. 이 축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축 서식이 오셔서 왼쪽에 보시면은 페인트 모양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채우기 옵션에 오신 다음에 이 선의 종류를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마찬가지로 세로축도 우클릭하신 다음에 채우기에서 선을 없음으로 바꿔주시면은 맵 차트가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버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각 기간과 구분에 따라서 버블 차트가 완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 레이블 값이랑 수치까지 같이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버블을 우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보이실 거예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을 하시면 레이블이 표시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우클릭하셔가지고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이동해 줄게요. 자, 그러면 서식 옵션 중에서 이 레이블 위치는 가운데로 바꿔줄까요?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레이블 옵션에 보시면은 거품 크기 보이실 거예요. 거품 크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Y 값은 체크해제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채우기에 오신 다음에 단색 채우기로 이번에는 흰색으로 채울까요? 이거를 흰색으로 채우신 다음에 투명도를 조금 줄게요.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B죠? 컨트롤 B로 굵게 바꿔주시고요. 글꼴 크기를 좀 작게 바꿔주시면 수치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단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제 수치를 표시하게 되면 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 수치가 이렇게 겹쳐서 표시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이 수치를 절삭해 주는 거죠. 천 단위를 절삭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있는 이 개체 수를 조절하는 거죠. 이 개체의 수를 뭐 상위 15개만 표시한다거나 해서 이 겹치는 게 최소화되도록 바꿔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 천 단위를 절삭한다라고 하시면 원본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차트를 만든 범인 여기잖아요. 그쵸? 차트를 만든 범인 여기다 보니까 P열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서
셀 소식이 오셔가지고요 사용자 지정으로 오신 다음에 표시 형식으로 여기 뒤에다가 그 쉼표를 하나 추가해 주는 거죠. 이 마지막에 쉼표를 하나 추가하면은 천대제가 절세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절삭되겠죠. 대시보드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절삭되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표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이 개체 수를 조절하시려면은 여기 있는 이 값은 피벗 테이블에서 브이로그로 불러온 거니까 피벗 테이블에서 표시할 때 이 표시하는 개수를 뭐 상위 예를 들어 20개를 표시할 거다 라고 하면은 이 핵레이블 필터에 오신 다음에 필터를 걸어주면 되겠죠. 값 필터에 오셔서 상위 10이 오셔가지고요 뭐 상위 표시할 개수로 한 15개로 바꿔볼까요? 바꿔주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없는 값들은 오류로 표시가 되면서 이건 차트에 표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이 차트를 볼 때 이렇게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좀 더 깔끔하게 표시가 되겠죠. 이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추가한 값은요 이 거품의 크기였어요. 근데 거품 크기는 이 거품 옵션으로 거품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체크해주면은 이 값의 크기를 아주 쉽게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국가명을 표시하고 싶을 때에는 다른 방법을 써줘야 되는데요. 자, 서식에 보시면은 여기에 뭐 계열 이름 또는 뭐 X값, Y값 이거 다 체크해 보셔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국가를 나타내는 옵션은 없습니다. 이 레이블 내용에 보시면은 위에 셀 값이 보이실 거예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이 레이블 범위를 직접 넣어줄 건데요. 여기에서 원본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넣어줄 레이블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레이블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국가명까지 동시에 표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구분기호 보이시죠? 이 구분기호로는 줄바꿈으로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국가명이랑 수치까지 동시에 표시가 되죠. 근데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좀 많이 겹쳐서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요 거품 크기는 제외를 하고 이 국가명만 표시해 주겠습니다. 바꿔주시면 이렇게 국가명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버튼 클릭하실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